이번 6주차부터는 일반적인 수업 상황이 아닌 개별 교과인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수업에서 사용될 영어 표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는 수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봉사 활동에서 기초적인 수학 지식에 대한 수업은 그 수요가 많습니다. 이번 6주차부터 7주차까지의 강의는 배한울 선생님과 이정훈 선생님이 함께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6주차 1차 시에서는 홀수, 짝수에 대한 개념을 비롯한 수개념, 덧셈, 뺄셈, 곱셈 등의 연산이 관련된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에브리원, 웰컴 투 마이 잉글리시 클래스, 아이 엠 한울베. 안녕하세요. 영어를 활용한 설명화법 파트를 함께할 배한울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수학을 영어로 수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라서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에 가까운데요. 기본적인 수학 수업을 할 때에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번 차시에는 특별히 초등 수학을 함께 설명해 주실 선생님과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 이정은입니다. 기본적인 수학을 설명하는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먼저 간단히 어떤 내용을 다루면 좋을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차시에는 수와 연산 영역을 수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를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를 배울 때는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나요? 교실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수를 순서대로 말해보도록 하는 표현입니다. 수는 number이라고 말할 수 있고 순서대로는 in order이 되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먼저 학생들이 수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수를 순서대로 말해봅시다. 그럼 뭐뭐 해봅시다. Let's를 사용해서 Let's count the numbers in order 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Let's count, 세어봅시다. Let's count the numbers, 숫자를 세어봅시다. Let's count the numbers in order, 수를 순서대로 말해봅시다. 다음으로 수의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보다 1 큰 수는 무엇인가요? 2보다 1 작은 수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무엇에 해당하는 what을 사용해서 의문문으로 말해보겠습니다. 2보다 1 큰 수는 무엇인가요? What is 1 greater than 2? What is 1 greater than 2? 2보다 1 작은 수는 무엇인가요? What is 1 less than 2? What is 1 less than 2? 뭐뭐보다는 than이고 여기에서도 숫자를 물을 때에는 the number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수의 크고 작음을 배우고 나서 학생들은 10, 20, 30, 40, 50까지의 수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학생들은 물건을 10개씩 묶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달걀의 수를 10개씩 묶어서 세어봅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세다는 count입니다. 세어봅시다는 let's count, 10개씩은 in groups of 1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group of는 모두만의 숫자를 한정할 때 사용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표현들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달걀의 수를 10개씩 묶어서 세어봅시다. Let's count the eggs in groups of 10. Let's count the eggs in groups of 10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둘씩 짝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짝수, 홀수의 개념을 배웁니다. 짝수, 홀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짝수는 even, 홀수는 odd라고 말합니다. even number, odd number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짝수, 홀수를 사용한 설명 표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짝수와 홀수의 사전적 개념을 알아볼까요?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짝수라고 합니다.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를 홀수라고 합니다.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는군요. 먼저 나누다는 영어 단어 divide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나누어지는 것이므로 나누어지다는 be divided, 뭐뭐로 나뉘다 라고 해서 나누는 수 앞에는 by를 사용합니다. 즉, 뭐뭐로 나누어지다는 be divided by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뭐로 나누어 떨어지다는 뭐뭐로 나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로 can be divided by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뭐라고 합니다 에서 부르는 이름, 공식 명칭을 설명할 때에는 is called 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합쳐서 말해볼게요.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짝수라고 합니다. Any number that can be evenly divided by 2 is called an even number. 2로 나눌 수 있는 that can be divided by 2.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Any number that can be evenly divided by 2. 짝수라고 합니다. is called an even number.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짝수라고 합니다. Any number that can be evenly divided by 2 is called an even number. 홀수도 동일합니다.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를 홀수라고 합니다. Any number that cannot be evenly divided by 2 is called an odd number.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Any number that cannot be evenly divided by 2. 홀수라고 합니다. is called an odd number.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를 홀수라고 합니다. Any number that cannot be evenly divided by 2 is called an odd number.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cannot은 두 단어 cannot이 아니라 한 단어인 cannot으로 붙여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줄여서는 can't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짝수, 홀수의 의미를 배워봤는데요. 그 다음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짝수, 홀수의 개념을 이해했는지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학생이 수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11부터 20까지의 수 중에서 홀수를 빨간색으로 색칠해 봅시다. 11부터 2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를 파란색으로 색칠해 봅시다. 11부터 20까지의 숫자 중에서는 A부터 B까지라는 표현인 From A to B를 사용해서 From 11 to 20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색칠은 color 또는 paint 두 동사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색칠해 봅시다는 let's color, let's paint 겠죠? 그러면 빨간색으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in red 라고 말하면 됩니다. 파란색으로는 in blue 입니다. 그럼 11부터 20까지의 수 중에서 홀수를 빨간색으로 색칠해 봅시다 를 영어로 말해 보겠습니다. From 11 to 20, let's color odd numbers in red. 11부터 2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를 파란색으로 칠해 봅시다. From 11 to 20, let's paint even numbers in blue 가 됩니다. 이렇게 수학 수업의 처음으로 수를 세는 그리고 짝수, 홀수를 구분하는 표현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다음 시간에는 수에 이어서 연산을 설명하는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도 복습 철저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문제 1. 주어진 해석과 일치하도록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적으시오. 수를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Let's count the numbers.
문제 2. What is the number that can be evenly divided by 2? A. An odd number. B. An even number. C. A cardinal number. D. An ordinal number. 여러분, welcome to my English class. I'm 한올배. 안녕하세요. 영어를 활용한 설명어법 파트를 함께할 배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수업에서 쓰는 표현을 함께 배울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연산을 배우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에서 핵심적으로 쓰이는 표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주로 학습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구체물을 통해 연산의 개념을 먼저 익히고 이를 추상화된 식으로 연계하여 표현하도록 합니다. 그럼 오늘 배워볼 핵심 표현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덧셈식과 뺄셈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과자의 개수를 덧셈식으로 써봅시다. 과자의 개수를 뺄셈식으로 써봅시다. 덧셈식은 addition formula, 뺄셈식은 subtraction formula입니다. 이 표현들을 문장 안에 넣어보면 과자의 개수를 덧셈식으로 써봅시다. Write an addition formula to express the number of cookies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덧셈식을 사용해봅시다. Write an addition formula. 과자의 개수, the number of cookies. 과자의 개수를 적기 위해서. To express the number of cookies. 같은 표현에 뺄셈식, subtraction만 넣어보겠습니다. 과자의 개수를 뺄셈식으로 써봅시다. Write a subtraction formula to express the number of cookies. 뺄셈식을 사용해봅시다. Write a subtraction formula. 쿠키의 수, the number of cookies. 쿠키의 수를 적기 위해서. To express the number of cookies. 이처럼 맛있는 과자의 개수를 직접 더해보고 이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학생들이 수학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럼 표현을 사용하는 지역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과자가 없다면 다른 표현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과자를 나누어줘도 동기부여가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수화 연산 영역을 학습할 때 교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학습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수 모형입니다. 외국에서는 흔히 base 10 blocks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하나짜리 낱개, 10개짜리 묶음, 100개짜리 묶음, 1000개짜리 묶음을 쉽게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교구입니다. 유용한 수업 도구가 되겠네요. 그러면 수 모형을 사용한 수업 표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수 모형을 조작하며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우리는 21 더하기 7을 수 모형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타내 봅시다는 let's show로 말할 수 있겠네요. 21 더하기 7은 더하기를 plus라고 하니 21 plus 7. 수 모형으로는 뭐뭐를 사용해서 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인 by using. 앞서 알려주신 수 모형은 base 10 blocks입니다. 그럼 연결해서 말해볼게요. 21 더하기 7을 수 모형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Let's show 21 plus 7 by using base 10 blocks. Let's show 21 plus 7 by using base 10 blocks. 21 더하기 7을 나타내어 봅시다. Let's show 21 plus 7 수 모형으로 by using base 10 blocks. 21 더하기 7을 수 모형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Let's show 21 plus 7 by using base 10 blocks. 이 표현은 21 더하기 7 외에 다른 여러 덧셈, 뺄셈 공식을 대입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배운 표현과 유사한 응용 표현을 알아볼까요? 17 더하기 6을 수 모형으로 계산해 봅시다. Let's calculate 17 plus 6 by using base 10 blocks. Let's calculate 17 plus 6 by using base 10 blocks. 계산해 봅시다. Let's calculate 17 더하기 6, 17 plus 6. 수 모형으로, by using base 10 blocks. 17 더하기 6을 수 모형으로 계산해 봅시다. Let's calculate 17 plus 6 by using base 10 blocks. Let's calculate 17 plus 6 by using base 10 blocks. 다음으로 학생들은 세 자릿수를 학습하는데요. 이때 각 자릿수의 크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실에서 우리는 483에서 숫자 4는 얼마를 나타낼까요?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자릿수를 주고 각 자릿수가 의미하는 것을 묻는 표현이네요. 영어로 살펴보겠습니다. 483에서 숫자 4는 얼마를 나타낼까요? How can we read the number 4 in 483? How can we read the number 4 in 483? 어떻게, how, 읽을 수 있을까요? Can we read? 숫자 4를, the number 4, 483에서, in 483.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How can we read? 483에서 숫자 4를, the number 4 in 483. 483에서 숫자 4는 얼마를 나타낼까요? How can we read the number 4 in 483? 그러면 학생들이 400라고 대답하겠죠? 이 역시도 다른 여러 숫자를 넣어서 세 자릿수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수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수학 문제를 만들고 해결함으로써 그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 표현입니다. 22 더하기 9라는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Let's make a problem with 22 plus 9 formula. Let's make a problem with 22 plus 9 formula. 우리가 수학 시간에 푸는 문제는 영어로도 그대로 problem입니다. 식, 공식은 영어로 formula.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Let's make a problem. 22 더하기 9라는 식으로 with 22 plus 9 formula. 22 더하기 9라는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Let's make a problem with 22 plus 9 formula. 학생들은 반대로 주어진 문제를 알맞은 식으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사과는 몇 개인지 식으로 적어 봅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공식은 formula. 공식을 적어 봅시다. 는 write down a formula. Make a formula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과가 how many apples 남았는지 are left. 남은 사과는 몇 개인지 how many apples are left. 남은 사과는 몇 개인지 식으로 적어봅시다. Let's write down a formula about how many apples are left. Let's write down a formula about how many apples are left.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문제를 기반으로 공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면 해당 개념에 대해 바르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식으로 이를 풀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의 표현도 꼭 복습해 보시고 직접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차시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문제 1. 덧셈식은 영어로 무엇인가요?
문제 2. 22 더하기 9라는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를 영작하시오. Welcome to my English class. I'm Hanul Bae. 안녕하세요. 영어를 활용한 설명어법 파트를 함께할 배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이정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덧셈, 뺄셈을 공식화하고 또 공식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내보기도 하는 표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표현을 살펴볼 것인가요? 먼저 수학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미지수. 즉, 모르는 수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버스에 새로 탄 사람의 수를 모를 때, 친구가 먹은 사탕의 개수를 모를 때, 학생들은 이 모르는 수를 네모, 세모, 동그라미와 같은 다양한 기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모르는 수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아, 수학 시간에 많이 보던 네모 빈칸 문제군요. 그럼 말씀해 주신 표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는 수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How do you represent unknown numbers? How do you represent unknown numbers? 어떻게, how, 나타내나요? Do you represent? 모르는 수를 unknown numbers. 모르는 수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How do you represent unknown numbers? 모르는 수를 네모로 나타내기로 약속했다면 이제 이 값을 구해보아야겠죠? 네모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친구들과 말해봅시다. Let's talk to your friends about how to get the value of blank square. Let's talk to your friends about how to get the value of blank square. 이야기해 봅시다. Let's talk.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Let's talk to your friends. 여기서 보통 영어권 국가에서는 친구라는 표현보다는 옆에 앉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person next to you 또는 partner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정서에는 친구나 짝이라고 부르지만 문화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문화에 대해 미리 알고 가시면 이렇게 호칭을 부를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방법, how to, 구하는 방법, how to get, 값, value, 빈칸, blank square, 네모값, the value of blank square, 네모값을 구하는 방법, how to get the value of blank square, 네모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친구들과 말해봅시다. Let's talk to your friends about how to get the value of blank square. 이렇게 학생들은 네모라는 기호를 통해 미지수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알고 공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곱셈을 다루는 설명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친근한 과일을 활용해서 곱셈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딸기가 5개씩 네 묶음이면 모두 몇 개인가요? If there are 4 groups of 5 strawberries, how many strawberries are there in total? If there are 4 groups of 5 strawberries, how many strawberries are there in total? 만약에 if 있다면 there are 네 묶음이 4 groups 다섯 개의 딸기 한 묶음 a group of 5 strawberries 다섯 개씩 네 묶음 4 groups of 5 strawberries 만약에 딸기가 다섯 개씩 네 묶음 있다면 if there are 4 groups of 5 strawberries 얼마나 많은 how many 얼마나 많은 딸기가 How many strawberries? 있나요? Are there? 모두
in total? 모두 몇 개의 딸기가 있나요? How many strawberries are there in total? 딸기가 다섯 개씩 네 묶음이면 모두 몇 개인가요? If there are four groups of five strawberries, how many strawberries are there in total? 이렇게 먼저 구체물을 통해 곱셈의 개념을 이해한 후 이를 곱셈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곱셈식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2의 3배는 6입니다. 2 times 3 is 6. 2 times 3 equals 6. 배수, 곱셈을 이야기할 때는 times, 몇 배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2의 3배는 2 times 3, 뭐뭐이다, is 또는 equals, 6입니다. is 6, equals 6. 2의 3배는 6입니다. 2 times 3 is 6. 2 times 3 equals 6.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푸르니가 가진 사과의 개수는 하나가 가진 사과의 개수의 몇 배인가요? How many times more apples does Prune have than Hannah? How many times more apples does Prune have than Hannah? 얼마나 많은 how many 몇 배의 how many times 많은 사과를 more apples 푸르니가 가지고 있나요? Does Prune have 하나보다 than 하나 몇 배의 사과를 how many times more apples 하나보다 푸르니가 가지고 있나요? Does Prune have than 하나 푸르니가 가진 사과의 개수는 하나가 가진 사과의 개수의 몇 배인가요? How many times more apples does Prune have than Hannah? 여기에서 푸른, 하나는 그 수업을 듣는 학생의 이름으로 바꾸어 말하면 학생들의 몰입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익숙한 과일로 설명해 주시면 수업 동기를 더 높일 수 있겠죠? 다음으로 학생들이 곱셈 기호를 바르게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곱셈 기호를 바르게 써 봅시다. Write the multiplication sign correctly. Write the multiplication sign correctly. 곱셈은 multiplication입니다. 배수라는 multiple에서 나온 곱하다가 영어로 multiply 그리고 곱셈은 cation이 붙어서 multiplication이 됩니다. 곱셈 기호는 multiplication sign. 곱셈 기호를 써봅시다. Write the multiplication sign. 곱셈 기호를 바르게 써봅시다. Write the multiplication sign correctly. 이렇게 곱셈 기호까지 바르게 쓸 수 있으면 앞서 배운 표현을 활용해서 곱셈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식을 만들어 보거나 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앞차시에서 배웠던 표현들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어려울 것만 같았던 곱셈, 뺄셈, 덧셈이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영어로 배워보니 생각보다 쉽게 다가오네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다음 시간에는 네 자리 수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어서 곱셈과 나눗셈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네요.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도 꼭꼭 복습하시고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문제 1. 딸기 5개씩 네 묶음은 영어로 무엇인가요? A. Five groups of strawberries. B. A group of five strawberries. C. Five groups of four strawberries. D. Four groups of five strawberries. 문제 2. 2의 3배는 6입니다. 를 영작하시오.